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배달로봇 딜리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아한 형제들에서 배달로봇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지금 개발하는 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딜리가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타고 내리는지, 가장 최근에는 또뭘 하고 있는지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한 형제들 로보틱스 랩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팀의 박진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체 개발한 로봇이 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2년 전에 여기 머리 긴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요 방송 나가고, 아, 나도 유명인이 되나 싶었는데, SNS 팔로워 수딱두명 늘어가지고 좀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친구 추가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이때 방송에 나갔던 로봇의 모델은 딜리 X인데요. 이 모델 말고도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처음에 개발했었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수 있는 딜리 O. 그리고 방송에 나갔던 딜리 X,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딜리 X2가 있습니다. 먼저 딜리 X의 자율주행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들 뭐 비슷하시겠지만 저희도 당시에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굉장히 없었고, 시간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해본 베테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외주 파트너사들하고 협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또 오픈소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아한 형제들에서 선택한 오픈소스는 바로 오토웨어입니다. 오토웨어는 로스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요.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차량의 속도나 뭐 조향,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기능들도 있고요. 또 GNSS, IMU, 라이다, 카메라 같은 센서들을 사용해가지고 차량의 위치하고 방향을 추정하는 기능들도 제공하고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움직이는 물체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기능, 또 차량의 경로와 주행 경로와 행동을 계획하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서 자율주행을 시각화하고 이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오픈소스 프로젝트라서 누구나 또 코드를 내려받고 수정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개인이 코드를 받아서 이 모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랩탑 하나만 있어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처음에 튜토리얼을 제공하긴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구현했던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저희가 구현한 거는 웨이포인트 팔로잉입니다. 웨이포인트는 경로의 특정 지점을 정한 다음에 해당 지점을 지나서 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웨이포인트는 상용이나 뭐 오픈소스 GIS 툴들이 있지만 오토웨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툴이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면은 쉽게 웨이포인트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경로가 있으면 이제 로봇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죠. 로봇이 경로상에 어디에 있는지는 로컬라이저를 통해서 위치를 추정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하얀색 구름처럼 보이는 게 포인트 클라우드 맵인데요. 포인트 클라우드는 3차원 공간의 점들의 집합입니다. 이 맵은 라이다나 RGBD 센서들을 사용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뭐 하얀색 맵 안에 빨간색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보이는데 이게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포인트 클라우드들이고 이 하얀색 점들하고 빨간색 점들이 매칭이 되는 부분이 로봇의 위치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할 경로와 로봇의 위치를 알았다면 그 다음은 로봇이 경로를 잘 따라가도록 컨트롤러가 필요해요.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기하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한 컨트롤러인데 웨이포인트 위를 로봇이 잘 추정할 수 있도록 왼쪽, 오른쪽 조향을 계산해 주는 컨트롤러고요. 요거 말고도 타이어 포스 모델이나 다이나믹 모델 같은 모델 기반 컨트롤러도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저희가 쓴 것처럼 간단한 컨트롤을 먼저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로봇은 컨트롤러에서 넘겨주는 속도와 조향, 스티어링 앵글을 받아가지고 딜리 X는 6개의 바퀴가 독립적으로 드라이브를 할수 있기 때문에 6개의 바퀴를 각각 어떤 속도로 돌려야 될지, 드라이브를 해야 될지 펌웨어 쪽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주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로봇이 왼쪽으로 이렇게 틀 경우에는 오른쪽 바퀴 3개를 조금 더 빨리 돌려야겠죠.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멋지게 주행하는 로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웨이포인트를 장인정신으로 한땀한땀 따긴 했는데, 요거는 사실 그냥 쉽게 보면은 라인을 따라가는 로봇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언덕길에서 눈 위에서 달리면은 이렇게 바퀴가 막 미끄러지는 것도 보이죠.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로봇이 조금 더 빨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빨리 걸어도 되긴 하는데 다 같이 예, 발 맞춰서 이렇게 뛰는 것도 사실 연출의 하나고요. 여기 노란색 옷 입은 사람 보면은 저렇게 미끄러지죠. 저것도 사실은 연기였다고 합니다. 저 노란색 옷 입은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네. 이렇게 재밌는 요소들을 좀 넣어서 영상이 인상 깊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대로 로봇 배달 서비스를 할 수는 없겠죠.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도 로봇은 그대로 전진만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스텝은 스탑 앤 고입니다. 라이다 센서를 사용해서 로봇이 이동할 경로상에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고 장애물이 없어지면 가게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라이다 센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면 지면도 라이다 센서의 디텍션이 되기 때문에 로봇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간단히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라이다가 지면으로부터 뭐 70cm 정도 높이에 있다. 그러면 65cm 밑으로는 무시하게끔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러면은 경로상에 경사로가 있다거나 과속방지턱 같은 게 있으면 이걸 장애물로 인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라운드하고 논그라운드를 구분해주는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를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파란색 부분이 논그라운드, 장애물인 영역인데 파란색 점들이 경로상에 있으면 멈추게 만들면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좀 튜닝이 필요했던 거는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 이렇게 잠깐 동안 위를 봤다가 바닥을 딱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순간에 지면을 장애물로 인지를 해가지고 운이 없으면은 거기에 딱 스톡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해서 거기를 튜닝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탑앤고까지 구현을 했으면은 그럭저럭 쓸만은 한데요. 보행자들이나 차량, 그리고 오토바이들이 이제 로봇 근처에 오면은 대부분 로봇이 멈춰 있으면 피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택배차나 이삿짐차가 경로상에 있으면은, 로봇이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한 게이 멈춰 있는 장애물을 피해야 돼요. 아까 만든 지면하고 불리한 파란색 포인트들을 2차원 배열에 투영을 시켜가지고 장애물이 있는 것은 검게, 그리고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회색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패스 플래너가, 목표 지점까지 가는, 그러니까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경로를 계산을 하는데, 검은색 표현으로 된 장애물에서는 가능한 떨어져 있어야 되고, 또 급회전이 없고, 로봇의 모션 콘스트레인트, 그러니까 최대 회전 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경로를 만들어주면은, 그거를 만들어준 경로를 컨트롤러에 넘겨주면은, 이제 멈춰있는 장애물을 피할 수 있고요. 이 패스 플래너를 굉장히 빨리 돌리면은, 천천히 움직이는 장애물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로봇 배달 서비스를 할수 있는 수준까지는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단계로 빠르게 다가오는 장애물들을 피해야 하는 걸 만들어 볼게요. 아까 만든 지면과 불리한 파란색 포인트들, 그라운드 리무벌 된 포인트들을 좀더 작은 부분으로 나눠서 이 객체가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오토바이인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클러스터링 한 다음에 이 오브젝트들의 이동 경로를 트래킹을 하면 현재 속도와 이동 방향을 알수 있을 거고요. 여기다가 시간을 곱하면 앞으로 어디 있을지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리드 맵에 표현하면은 오른쪽 아래처럼 검은색 그림자가 이렇게 그림자 같이 보이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로봇이 그림자를 밟지 않게 패스 플래닝을 하면은 움직이는 장애물도 회피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녹색 부분은 저희가 파트너사하고 같이 개발했지만 이때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회피 경로를 만드는 것까지는 개발을 못했어요. 그래서 스탑앤고까지 했고 2년 전에 딜리엑스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주행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둥 사이가 지금 보면 되게 넓은데 이때는 진짜 되게 좁게 느껴졌었거든요. 저것도 굉장히 힘들게 개발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과속 방지턱도 잘 넘어가고요. 그 오른쪽으로 돌때 이때 이제 컨트롤러 쪽 튜닝이 덜 되면은 경로를 잘 찾아가는 추종하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오실레이션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위치 추정에 딜레이가 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컨트롤러 쪽 튜닝이 덜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면 제거한 다음에 스탑앤고 구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사정으로 회피까지는 못했지만 오브젝트 클러스터링, 트래킹, 프리딕션,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까지 저희 파트너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이 개발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나 자동차들 지나가는 거 프리딕션까지 이렇게 검은색 그림자로 보이거든요. 여기 옆에 보면 연석이나 낭떠러지들도 있는데 요거는 저희 바로 다음 세션인 배달 로봇의 주변 환경 인지 세션에서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사실 저희 우한 형제들의 베이비 스텝이었고 이 사례를 여러분께 자랑하려고 소개시켜 드리는 건 아니고 이때는 이게 최선이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여기 듣고 계시는 누군가는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공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첫 번째 모델이죠. 5년 전에 개발했던 딜리 5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딜리 5는 우한 형제들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약 300m 떨어진 김밥집까지 가는 게 목표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만 개발을 했습니다. 이 연두색 부분을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로스의 내비게이션 스택을 활용했고요. 이 부분도 역시나 파트너사와 함께 개발을 같이 했습니다. 자율주행 얘기는 앞에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빨간 부분. 제가 두 번째로 질문을 많이 받았던 로봇이 엘리베이터 어떻게 타고 내리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5년 전인데, 저는 로봇 개발하는 것도 되게 막막했었는데, 엘리베이터는 뭐 업계 아는 사람도 없었고, 진짜 앞이 캄캄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 막 길거리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막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얻었던 것들도 있었고요. 도사님처럼 어떻게 나타나가지고 설명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이 노하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도했던 방법은 엘리베이터 안에 1층, 2층 버튼을 누르는 이 선들을 다 따가지고 무선 장치를 달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카 위에다가 센서를 부착을 해서 1층에 오면은 리셋이 되고, 층을 올라가면은 1, 2, 3, 4 이렇게 카운트 되는 센서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작동을 하긴 하는데요. 승강기 관련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손을 대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법적으로도 이때 당시에는 금지가 돼 있었어요. 아마
그 무선 통신 장치를 장착하는 것도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의 안전 기준에 맞지가 않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로봇 승하차를 위해서 무선 통신 장치 다는 거를 설치할 수 있게 기준안을 만든다고 이제 알고 있었고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5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식, 그거는 바로 엘리베이터 감시반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감시반은 엘리베이터를 감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큰 규모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 감시반이 모니터링도 가능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는 기능들도 다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감시반에 로봇이 통신할 수 있는 MQTT 클라이언트를 집어넣었어요.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로봇이 여러 대가 있었고 또 만드는 회사들도 달랐거든요. 거기에다가 로봇 딜리버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여기서 주문 정보를 이제 전달하고 또 로봇의 배달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저희 RDMS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1대1 통신으로 다 하다 보면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퍼블리시 서브스크립션 패턴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MQTT는 접속이 끊겼을 때 유언장을 남기거나 재접속을 하기 편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탈때 통신이 굉장히 자주 끊기긴 하거든요. 그때 MQTT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로봇이 양보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 로봇이 여러 대가 탈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일단 이걸 설계할 당시에는 어디에서 뭔가 로봇이 서로 통신을 할지, 뭐 아니면 감시반 프로그램이 할지, RDMS에서 할지 잘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펍섭 패턴이 굉장히 유리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이제 카콜과 홀콜 두 개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카콜은 승강기 안에서 층수를 누르는 거고요. 홀콜은 승강기 밖에서 위아래 버튼 두 가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두 가지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봇을 연동하실 때 홀콜만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카콜만이면은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요즘 좋은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월패드에서 엘리베이터 미리 누른다든지 아니면 뭐 주차장에 도착해가지고 현관문이 열릴 때 엘리베이터 버튼 위로 가라, 내려가라 이런 버튼 눌러주는 게 있는데 요 홀콜만으로는 조금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방법으로는 감시반 연동 말고 엘리베이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이런 API들을 제공하고 샌드박스에서 테스트해 볼수 있는 그런 제조사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봇에 팔을 달아서 직접 누르게 하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겠네요. 다음 고민은 배달 시나리오가 계속 바뀌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층에서 로봇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라이더가 음식을 실어주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 앞까지 가는 것도 있었고, 그 본사 건물 18층에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18층에서 커피를 실어가지고, 직원들한테 이제 배달하는 서비스도 있었고, 근데 여기서 엘리베이터가 두개 라인이 있는데, 하나는 홀수층만 가고, 하나는 짝수층만 가요. 근데 8층에는 둘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12층에서 9층을 가려면, 12층에서 8층 갔다가 8층에서 내려가지고, 9층으로 다시 갈아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저희 본사 건물은 그렇게 돼 있지만 다른 건물들은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드코딩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이슨 포맷으로 그 스테이트 머신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테이트들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은 코딩을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런 배달 시나리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편집을 할수 있게 하자. 가 아이디어였는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까지는 했지만 이게 사실 좀 많이 복잡했는지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딜리5가 최종적으로 구현된 영상을 보시고 계신데요. 2D 맵을 사용해 가지고 로컬라이제이션 하고
로스의 내비게이션 스택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하면 위로 가기 버튼 자동으로 누르고요. 그리고 문이 열리면은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여기 보시면 슝이라는 스티커는 로봇이 여기 멈추니까 좀 비켜주세요 하는 표시입니다. 네. 2D 맵이기 때문에 해당 층으로 올라가면은 맵을 바꾸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맵을 스위칭해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고요. 도착을 하면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ARS 콜로 해서 배달 로봇이 도착을 했다라고 알림을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아한 형제들에서 로봇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타고 내리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는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초에 로보틱스 랩이 신설이 되면서 채용 프로세스도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개발 인력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의 좋은 개발 문화들도 많이 가져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다시 개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픈소스는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고, 저희 핵심 알고리즘들은 저희 손으로 직접 다 처음부터 코딩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개발 중인 모델이 딜리X2입니다. 앞서서 웨이포인트 처음에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상용 GIS 툴이라든지 오픈소스 GIS 툴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기능들이 저희가 필요 없는 기능들도 굉장히 많고 복잡하기도 하고, 또뭐 OS 윈도우에서 동작하는 거, 리눅스에 동작하는 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웹 기반으로 저희한테 딱 필요한 툴들, 필요한 기능들만 모아 가지고 딜리맵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딜리맵 스튜디오는 PCD맵을 읽어올 수 있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웨이포인트가 아니라 로드맵 그래프, 이제 교차로들을 추가를 하고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호등을 건너고 할 때, 아, 여기에서 신호등 멈춰라. 멈춰서 신호등을 인지를 해서 파란불이 되면 건너가라. 그리고 또 횡단보도 영역을 벗어나지 않게끔 어노테이션을 할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딜렉스2는 실내외를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실내랑 실외 모두 위치 추정을 할수 있게끔 처음부터 다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딜렉스1에서는 못했던 장애물을 회피하는 알고리즘들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모션 플래너는 가장 짧은 시간에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경로를 계산하는데, 장애물에서는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급회전이 없이 되게 부드럽고, 로봇의 모션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최대 회전 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경로를 만들어서 컨트롤러에 넘겨주게 되죠. 그 모션 플래너가 경로를 생성해서 컨트롤러 쪽에 넘겨주면, 이 컨트롤러는 X1에서는 간단하게 기하학적으로 경로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지만, 지금 저희는 파이어 포스 모델이라든지 다이나믹 모델을 사용한 NPC 같은 것들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 모션 플래너와 컨트롤러의 궁합이 또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모션 플래너와 컨트롤러의 궁합을 잘 찾기 위해서 영화 촬영할 때 많이 쓰는 모션 캡처 장비를 써서 로봇의 다이나믹스를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로 컨트롤러 경로 잘 추정하는지 이런 실험 환경을 꾸몄습니다. 23년 11월 테헤란로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는 동일한 소프트웨어로 우한형제 본사의 횡단보도 앞을 테스트 주행하는 영상을 보시고 계신데요. 외국인들의 관심이 아주 많네요. 보시면 보행객들이 굉장히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 추정을 잃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잘 회피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딜리엑스2가 테헤란 로 서비스에 적용된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딜리엑스2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에서 4m/s로 주행을 하면서 장애물을 회피하고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라도 로봇이 안전하게 멈추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테스트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실제 서비스할 때는 이렇게 주행을 하지는 않을 텐데요. 고속에서 주행을 하면서도 로봇이 전복이 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아한형제들 로보틱스 랩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팀 박진용이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